막국수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. 겉껍질, 속껍질, 맷돌로 갈았을 때 섞이니까 아무래도 맛가루로 만들어서 먹었다는 설도 있고 별 재료가 필요 없이 그냥 쉽게 만들어 먹었다 이래서 막국수라고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희는 이 밀가루랑 비교해서 메밀은 점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서 바로 먹는 국수다 이렇게 주로 해설을 합니다.